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승주입니다. 일기 강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지금 분위기 봐서는 대박이 터진 것 같죠?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죄송하고 제가 강의를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거든요. 굉장히 떨리고 제가 원래 숫기가 없는 사람이라 많이 떨어요. 네, 어쨌거나 첫 시간에 OT를 좀 해야 되는데, 네. OT를 잠깐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1기 강의가 진행되고 나서 이제 2기, 3기로 이렇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진행하는데요. 1기 강의는 이제 크게 이제 이론 설명하고 답안 작성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답안 작성은 여러분들한테 뭐 아주 조작스러운 답안 작성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아주 기본적인 답안 작성과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콘텐츠를 보면은 뭐 콘텐츠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답안 작성하기 이제 적정한 콘텐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답안 작성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거 그냥 조잡한 컨텐츠라고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조잡한 컨텐츠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론 설명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답안 작성이 가능한 그런 컨텐츠들은 여러분들하고 사례 문제를 풀면서 여기에서 이제 이론도 같이 학습을 해버립니다. 사례 문제를 풀면서 그냥 이론 학습을 같이 할 거예요. 그 안에 녹여가지고. 그렇게 할 거고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예전부터 이렇게 강의를 해왔어요. 이렇게 강의를 해왔고요. 요걸로 뭐, 여러분들 이게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강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노동법을 1회독 정도는 해봤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진행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답안 작성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숙제를 내줄 건데 숙제는 이제 9회가 될 거예요. 9번을 나갈 거고요. 요거는 내일부터 나갑니다. 내일부터 나가는데요. 이 9회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집단법 관련된 숙제가 나갈 거예요. 집단법 관련된 숙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뒤로 가서 이제 개별법 관련된 숙제가 나갈 건데요. 여기 있는 요 숙제는 딴건 아니고요. 답안 필사하는 거예요. 베끼는 거거든요. 제가 연기 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이런 숙제를 드린다라고 누차 약속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뺏기는 요 숙제를 낼 건데요. 자세한 얘기는 내일 할게요.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한테 답안 샘플을 보여주면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여기 있는 이 9번의 숙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감각을 터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은 좀 미안한데 연기 때도 숙제를 10번 이상 냈어요. 근데 그 아마 10번 이상 숙제를 전부 다 수행하신 분들은 아마 지금 자기도 모르게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감각적으로 체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제가 그거는 알 길은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감각을 갖고 있는지 제가 그거 개개인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있는 콘텐츠 강의를 할 때, 여기 있는 답안 작성, 기본형 답안 작성에 적당한 그런 콘텐츠들은 문제를 풀면서 강의를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론을 녹여서. 그때 아주 그냥 기본적인 얘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뭐 고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좀 부족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개개인마다 편차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냥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모의 시험을 보게 될 건데요. 이 모의 시험 관련해서 강의 계획서 한번 봐 주실래요? 여기 강의 계획서를 일단 봐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
나한 번만 설명할게요. 한 번만 설명할 거고, 개인적으로 질문을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강의 계획서의 두 번째 면에 강의 계획표라고 있잖아요. 예, 2면에 강의 계획표라고 있는데, 거기 날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날짜가 왼쪽에 한 칸, 오른쪽에 한칸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왼쪽은 평일반 날짜고, 오른쪽은 주말반 날짜예요. 여러분들 주말반 기준으로 설명을 할게요. 주말반 기준으로 여기가 9칸입니다. 맞죠? 왜냐면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매번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서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니까. 주말반 기준으로 9칸인데요. 그 9칸에서 보면 세 번째 칸부터 모의고사가 있죠? 그렇죠? 항상 시험 범위는 거기 두칸 전입니다. 시험 범위는 항상 거기 두칸 전이 될 거예요. 그렇죠? 9칸에서 두칸 가는 거예요. 주말반 기준으로. 예, 그러니까는 진도는 저한테 전혀 물어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두칸 전이니까. 오늘은 어디 보나요? 오늘은 어디 보나요? 그러면 제가 매번 그런 걸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대화 나눈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거든요. 그러니까 두칸 전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의시험 보는 콘텐츠는요, 시험에 나올 만한 출제 확률이 높은 그런 콘텐츠를 시험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기본형 답안 작성을 연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시험을 볼 겁니다. 기본형 답안 작성을 연습 가능한 그런 콘텐츠를 이제 시험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언제부터 시험을 보냐라고 하면요, 여기 이제 2기 때부터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이제 시험을 볼 겁니다. 1기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형 답안 작성 연습하는 데 주력을 둘 거고요. 근데 야이 나쁜 놈아, 너 장사 치니? 왜 2기 때부터 그런 문제를 내니? 미리미리 그런 걸 하면 좋잖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신림동에서 보통 1기 때 문제를 낸 건요, 찍은 걸로 쳐주지 않는 그런 관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문제를 낸걸 시험에 적중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려면요, 2기, 3기 때 내야 저도 면피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은 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분들이 2기, 3기 때 내고 있고요. 1기 때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기본형 문제 위주로 연습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러는 건 아니니까 굳이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넘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기본형 이제 문제를 낸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실제로 이 답안 작성을 하실 때 제발 배운 대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배운 대로 작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실제로 답안을 작성하라고 시켜보면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시험에서 뭐 여러분들의 개성을 보여주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의 개성을 아무리 보여주려고 해도 채점만 치는 교수님들은 여러분들 개성을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작성해 주시고요. 뭐 독특한 답안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 좀 피해 주시기를 매우 부탁드릴게요. 매우 매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론은요, 이론 강의는 이 기본 교재에 있는 이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제 추가로 이제 프린트가 좀 나갈 거예요. 이제 추가로 프린트가 좀 나갈 건데, 뭐 여러분들 생동차 분들은 모르겠지만 2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해마다 판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기본 교재 외에 판례가 또몇달 사이에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됐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혀야 될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건 1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 번 나갈 거예요. 이거 뭐냐면 N번이에요. N번. 여러분들 여러 번 나갈 건데, 판례 외에 여러분들하고 연기 때
약속을 드린 게 있었는데, 여러분들하고 판례 평석도 조금 살펴볼 겁니다. 판례 평석도 좀 살펴볼 건데, 출제 확률이 높아 보이는 판례도 평석을 좀볼 거고요. 그 다음에 출제 확률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런 판례도 판례 평석을 여러분들하고 좀볼 거예요. 근데 판례 평석 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지적 만족을 위해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에 불과하고, 여러분들 판례 평석은 답안에 쓰는 건 아닙니다. 그때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뭐 판례 갖다가 왈가왈부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오해하지 마세요. 판례 평석 읽고 감동받아서 이 판례는 잘못됐다라고 답안에 그렇게 쓰면은 여러분들 매우 곤란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지적 만족을 위해서 보는 거에 불과하고요. 답안에 쓰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튼 교재 외에, 기본 교재 외에 여러분들한테 나가야 될 프린트들이 좀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2기 때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서브노트에다가 플러스 이제 사례집을 나갈 거고요. 이때는 이제 서브노트만 나갈 거예요. 서브노트만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이때 2기 때는 뭐잘 아시겠지만 75점 모의고사 7회 나갈 거고, 이때는 좀 출제 확률이 있는 거를 제가 좀 많이 좀 밀어볼 예정이고요. 이때는 150점 모의고사 6회라고 하는 거 기존에 이미 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기존에 설명한 내용과 같고요. 여러분들 이제 거듭해서 저한테 1기 때 서브노트를 왜안 내놓냐라고 이제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이 서브노트가 나중에 너무 이것저것 붙이다 보면은 너덜너덜해져요. 그래서 최대한 덜 붙이려면은 최신 판례를 최대한 많이 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3월까지 딜레이하는 겁니다. 요거는 2기 직전에 나오니까 2기 직 전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제가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날짜를 정확하게 특정해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나오는 날짜를 특정해 달라고 거듭 거듭 요청하셔도 저는 거듭 거듭 모르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출판사를 물론 신림동 강사분 중에 출판사를 직접 운영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근데 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나오는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2기 직전에는 틀림없이 나오니까 그렇게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브노트는요, 거의 뭐 출제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시험은 여기 있는 서브노트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례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봤던 모의고사 안에서 그냥 무조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안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여러분들, 뭐, 모르겠어요. 제가 연기 때부터 누차 인터넷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아마 구구장창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계실 건데, 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제가 뭐, 신림동에서 점유율이 그렇게 높은 강사는 아닙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비인기 강사인데요. 신림동 점유율은 제 추측컨대, 추측은 아니고 거의 확실한 건데, 한 7%에서 8% 정도 점유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합격자는 한60몇분 정도 나오셨어요. 합격자는, 왜냐면 제가 같이 모여봐서 알아요. 그래서 한60몇분 정도 나오셨는데, 뭐, 점유율에 비해서 괜찮은 건지 어쩐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틀림없는 거는 신림동에 좀 이상한 한간의 얘기들이 있어요. 그 합격자분들도 이제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누구 강의를 들어야 점수가 잘 나오고, 누구 강의를 들으면 점수가 잘안 나오고, 뭐 이런 한간의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들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인기 강사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1타 강사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 강의보다 뭐 적어도 4배에서 5배 정도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거기도 합격자가 그 정도로 많은 건 당연해요. 그럼 합격자 분류를 60점 이하랑 60점 초과로 구분을 해보면요, 60점 초과되는 분들도 당연히 비례해서 거기가 많은 건 당연합니다. 저 합격하신 분들도 50점대 후반에서 68점까지 다양하게 계시거든요. 다만 합격 수기를 안 쓰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제 강의 말고 뭐 다른 공부를 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냥 여러분들 제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자료만 이만큼 술에 실을 만큼 쌓아 놓으셔봐야 소용없고요.
그냥 제가 시키는 거잘 하시면은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뭐랄까 이렇게 맞아 뭐 이런 걸 강요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의 수긍을 안 해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그건 팩트고요. 모든 점수대에 다 분포해 있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강사분들이. 모든 강사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점수대에 다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면 50점대도 당연히 저보다 인기 강사분들이 더 많은 거예요. 60점대도 저보다 인기 강사분들이 더 많은 거고, 당연한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숫자가 많은 만큼 그거는 골고루 퍼져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 트레이닝 하는 거 따라와서 여러분들은 점수 얻는 거는 다 나중에 개인차가 생길 겁니다. 개인차가 생길 건데, 남들한테 밀리지 않게 그냥 죽을 만큼 열심히 하시면 돼요.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는 게 잠자지 말라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꾸준히 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꾸준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연기 마지막에 헬창이 돼서 돌아오겠다 라고 약속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요, 저는 헬창이 지금 못 됐거든요. 지금 여전히 멸치 상태인데, 이 헬창이 못 되는 것도 다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꾸준하지 못해서 헬창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꾸준하게 운동을 했으면 지금쯤 헬창이 돼 있었겠죠. 이게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꾸준히 하시면은요, 여러분들도 이만한 팔뚝 얻을 수 있어요. 꾸준히 하시면은, 시험 당연히 합격할 수 있는 실력을 얻을 수 있고요. 아무튼 각설하고 여기에 관해서 얘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얘기 조금만 더 하면요, 이 온천반 들으시는 분들 이게 해마다는 아니고요. 이 온천반이라는 게 생겨난 게 결국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생겨난 건데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온천반 들으시는 분들 꼭 주의해 주실 게, 저는 이 학원에 그 온천반에 답안 제출하는 그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 학교법학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요. 이 온천반에 제출 시간을 비롯한 준수 사항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꼭 이대로 따라 주세요. 여러분들 제출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봐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천반 들으시는 분들 제출 시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온천반에 답안 제출하시는 분들, 이 타자를 쳐서 제출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컴퓨터 갖다가 그러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자필을 이용해 주세요. 되도록이면 이제 자필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첨삭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돌아가는데, 첨삭을 해서 돌아가는데, 여기에는 이제 점수도 없고, 그 다음에 등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첨삭만 있을 뿐이에요. 점수도 없고, 등수도 없고, 오로지 첨삭만 있을 뿐인데, 왜냐면 여기에서 1기 때 등수 매겨봐야, 좀 거칠 표현으로 하자면은, 좀 오래 하신 분들이 그냥 위에 다해 드세요. 조금 이게 연수가 되신 분들은 결국 앞에 다 해드시고, 그냥 뭐 올해 처음으로 하는 생동차 분들은 저기 밑에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경험치가 그만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수 매겨봐야 의욕만 꺾이는 그런 현상밖에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 없고 등수 없고 지적질만 있는데, 혹시 지적질이 너무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일단은 순간적인 화가 나시더라도 참으세요. 참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내가 이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가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부족한 건 모두한테 다 있거든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부족한 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셔도 좀 참고 받아들이려고 좀 노력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첨삭 후에 여러분들한테 반환을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모의고사 첫 번째 모의고사가 있고 두 번째 모의고사가 있으면은 요두 번째 모의고사 전에 여러분들한테 첨삭 답안을 반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전에 첨삭이 원활히
못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하루 정도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이틀 간격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많지 않습니까? 뭐, 10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안에 첨삭이 매끄럽게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딜레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여러분들하고 제가 트러블이 생길까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여러분들 답안 분실하는 일은 제가 10년 동안 단한 차례밖에 없었어요. 단한 차례도 없었어요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단한 차례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단한 차례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웬만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OT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다 드렸고요. 저 이렇게 경직된 분위기 너무 싫어하거든요. 좀 여러분들 잠시 제가 칠판 지울 동안 스트레칭을 좀 해주십시오. 스트레칭, 예, 제 칠판 금방 지울게요. 어때요? 스트레칭을 하고 나니까 좀 경직된 마음이 풀렸나요? 전혀 안 풀렸나요? 예. 여러분들, 수험하는 거 재미도 진짜 없죠. 재미없고 외롭고 짜증나고 그러는데, 제 강의라도 재밌게 들으십시오. 제가 재밌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경직되지 않은 상태로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상당히 부담감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은 저는 제 스스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꾸 합격하신 분들은 내지는 뭐 다른 분들이 네 강의가 재밌다 라고 하니까 사실 마음에 부담이 엄청 느껴져요. 뭔가 웃겨야 될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재밌다고 해서 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간혹 가다가. 근데 저 솔직히 재미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개그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히 들어주세요. 자, 여기 이제 1기 강의에서는 이제 연기 때 했던 그런 교양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교양적인 내용은 없고요. 교양적인 내용은 없고, 이 연기 강의 첫 시간, 1시간 샘플, 여러분들 연기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요거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 조금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걸 하면 안 되는지에 관한, 수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말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1시간짜리지만 2배 속으로 들으면은 30분 안 걸리거든요. 1시간짜리지만 2배 속으로 들으면 30분 안 걸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런 거 하지 마라, 뭐 요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조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컨텐츠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요. 잔소리가 좀 들어있어요.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자, 1기 때는 이제 답안 작성에 여러분들한테 툴을 알려드려야 되는데, 여기 있는 법학 답안의 기본적인 작성은요, 그냥 4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4단계를 거치는 건데, 처음에는 대체로 로마자 1번, 이렇게 해서 논점의 정리, 내지는 쟁점의 정리, 요런 목차를 씁니다. 예. 요런 목차를 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론을 씁니다. 이론 파트를 쭉 써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사안의 적용, 내지는 사안의 경우, 요런 목차를 써서, 여기 있는 이론 파트에 있는 내용과,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를 배합을 해서 사안을 풀어갑니다. 사안을 풀어가고요. 그 다음에 로마자 4번, 보통 사안의 결론이라고 해서 질문에 답변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는데, 보통 두 줄에서 한네줄 정도 개인 취향에 따라서 쓰게 됩니다. 쓰게 돼요.
개인 취향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론과 사실관계를 버무려서 적게 되는데, 이론과 사실관계를 버무릴 때는 이제 순서대로 버무리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게 될 거예요. 어떤 순서로 버무릴지는, 어떤 순서로 버무릴지는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을 실제로 해보면서 감각적으로 체득을 하게 될 거니까 너무 겁내지는 마세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논점의 정리, 내지는 쟁점의 정리. 이쪽은요, 이쪽은 문제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기재를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뭐가 쟁점인지를 기재를 해줘야 되는데, 주로 판례 법리를 이용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판례 법리를 이용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죠? 유튜브 보시잖아요? 유튜브 안 봐요? 보죠? 아니, 안 본대요. 맞아요. 안 봐야 됩니다. 안 봐야 되는데 아마 보실 거예요, 대부분은. 근데 제가 뭐이 실명을 언급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이은규라고 이제 수험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 거 컨텐츠를 한 3개에서 4개 정도 들어보면은 이제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수험에 관해서. 이분하고 저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저는 이분 알지만 이분은 저 모르거든요. 그냥 수험 유튜브길래 저도 몇번 봤는데, 한 3개에서 4개 정도 컨텐츠를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도 뭐 당연히 수험하셨던 분이에요. 수험하셨던 분이고, 수험을 일찍 끝낸 분이에요. 일찍 끝낸 분인데, 뭐 이분의 컨텐츠에 100% 동의는 안 하지만, 뭐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수험을 여러 개를 해봐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를 요약하는 거는 배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를 요약하는 거는 배점이 없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뭐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문제를 요약하는 거는 쟁점의 정리를 쓰는 실력이 없는 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문제는 교수님도 알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요약해준다라고 하는 건 쟁점의 정리를 쓸줄 모른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분은 이제 논점의 정리에 문제를 요약하면 배점이 없다라고 하시지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빵점 처리까지는 안될것 같은데, 배점이 상당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문제 요약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 요약하시는 거는 되도록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피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3기까지 다 거쳤는데 도대체 쟁점의 정리를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겠다 라고 하는 분도 간혹 있어요. 왜냐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방도가 없습니다. 문제라도 요약해야지 쟁점의 정리를 빈칸으로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익히나요? 이걸 어떻게 익히나요? 제가 수업에서 사례형 문제를 푼다라 그랬어요. 기본형 방식으로 계속 푼다라고 했거든요. 요때 조금 설명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숙제하면서 조금 감각을 체득하고, 그 다음에 모의 시험 보면서 조금 체득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쌓여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짜잔 하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쌓여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논점의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교과서든 뭐 교재든 그런 거에 맨 앞부분에 서설 파트가 있어요. 어떤 교재든 서설 파트가 있는데, 그 서설을 외워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옛날에 이제 십몇 년 전에 약수령 시험 시대 때 그렇게 하는 그런 방식이고, 사례형 문제는 그 문제에서 쟁점을 적어줘야 돼요, 그 문제에.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은 상당히 사례형 문제 풀이에는 안 좋은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방식은 여러분들이 좀 피해줬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나는 전혀 쟁점의 정리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은 좀 피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방식은 피해주고 차라리 그냥 문제 요약하십시오.
문제 요약을 하세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교재에 달달 외워갖고 서술 부분을 여기 쟁점 정리에다가 적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이론 파트에서 적을 게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이론 파트에 있는 내용 일부분을 저기다 적게 되는 꼴이 되어서.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론 파트는요. 이론 파트는 여러분들이 일기 안에 못 끝냅니다. 여기 있는 이론 파트는요. 결국에는 조문과 그 다음에 해석론을 적는 건데요. 여기에 해석론이라고 해봤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최고의 법 해석권자는 법원이에요. 법원이란 말이에요. 최종적인 판단권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적는 거란 말이에요. 적는 거란 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 저한테 최근에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판례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수험 공부 시작한 지세 달도 안 되는데, 판례를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거의 다 외울 것 같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씀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빨리 안 헤어져요, 판례가. 그렇게 빨리 안 헤어지거든요. 만약에 세달 만에 노동법 판례를 다 외웠다, 라고 하면은 딴 과목을 공부를 안 했다라는 얘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과목별로 밸런스가 일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정 과목에 홈런 치려고 해도요, 절대 홈런이 안 나와요. 세상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뜻대로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아, 갑자기 왜 우울한 얘기를 했지? 열심히 하면 뜻대로 됩니다. 열심히 하면 뜻대로 되고요. 근데 어쨌건 간에 그 여러분들이 뭐 공부한 지세달 됐는데 판례를 다 외웠다라고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요. 이거는 시험 직전에 시험장에서 책 집어 넣으세요라고 하는 순간까지 계속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해석론 암기하는 거는. 예. 왜냐면요. 이거는 암기가 안 되거든요. 요건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거지. 요것도 암기해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익히는 거예요. 요것도 암기하는 게 아니고 익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까지 뒤지게 외워야 되는 건요 파트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다 외웠다라고 착각에 빠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계속 더 섬세하게, 누구보다 섬세하게. 이거 악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 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하게 섬세하게, 좀더 섬세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을 갈아 바쳐. 좀 과한가요? 아무튼 많은 걸 갈아 바쳐가지고 계속 외우셔야 돼요. 다 외웠다고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매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익히 들어봤던 요게 이제 포섭이에요. 여러분들,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이런 표현 들어봤겠죠. 포섭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요거는요, 여기 있는 건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한 만큼 정직하게 암기가 되거든요. 시간을 때려 박은 만큼 정직하게 암기가 돼요. 아, 물론 사람마다 암기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시간 만에 뭐 판례를 한두개 외울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한 시간에 한 개도 못 외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건 간에 그런 분들도 시간이 쌓이면은 외울 수가 있어요. 외울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건, 요런 거는요,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뭐냐면은 약간 재능이 좌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재능이. 이게 설득력이 사람마다 개인적인 편차가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 답안을 쓰는데도 잘 쓰는 분이 있어요. 막 설득을 기똥차게 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로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몇달 지나는데도 설득력이 그닥 와닿지도 않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개인적인 편차가 존재하는데, 그나마 이거를 여러분들이 메꾸려면요. 요거를 메꾸려면은 여러분들이 요런 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요런 거 열심히 하셔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간극이 메꿔집니다. 재능이 있는 분들한테. 예. 설득력이 원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간격을 메꾸려면요, 꾸준히 연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질문에 답변을 하는 데거든요.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데, 항상 마지막 문장은 질문에 답변으로 끝내야 됩니다. 네 줄을 쓰든, 다섯 줄을 쓰든, 두 줄을 쓰든, 질문에 답변해야 돼요. 아주 유치하게 해볼게요. 럴럴럴럴 정당한가? 라고 하면은 항상 답변은 얼렐렐레 정당하다 혹은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얼렐렐레는 주장은 정당한가? 그러는데 주장은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삐딱선을 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질문이 정당하냐라고 하면 정당하다. 혹은 렐렐렐렐렐 뭐 적법한가라고 물어보면 답변은 뭐예요? 렐렐렐레는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표현을요,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거나 거기에다가 사족을 달지 마세요. 예, 절대 사족을 달지 마시고 질문을 보고 그냥 답변을 거기에 따른 답변을 그대로 하세요. 적법하다? 적법하지 않다. 요렇게요. 아시겠습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사족 달지 마시고요. 그래서 답안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답안 작성은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 듣고 나서, 아,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유예 이상이거나 아니면 연기 때 숙제를 좀 했던 분들 뿐이겠죠. 아, 연기 때 숙제 하셨던 분들은 아, 대강 알겠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아니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안들 수도 있지만은, 자, 어쨌든 OT 강의는 끝나서 여기서부터는 1기 강의 콘텐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기 강의는 답안 작성 위주로 강의를 한다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개별법을 나가고, 개별법을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법을 나가게 되는데, 개별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이제 근로기준법하고, 그다음에 비정규직 관련된 법하고, 비정규직 관련된 법하고, 그다음에 산재 관련된 법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기법은 이제 인적 적용 범위, 인적 적용 범위, 그다음에 기본 원칙, 그다음에 취업 규칙, 그다음에 근로계약, 그다음에 근로 조건, 그다음에 인사, 징계, 그다음에 해고 등등등등등 요런 순서로 나갈 거예요. 등등등등 요런 순서로 나갈 거고, 아마 제가 이런 순서로 나간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아마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숙지가 돼 있을 거고, 여기 적용 범위에서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인적 적용 범위죠. 인적 적용 범위로서 이제 근로자와 이제 사용자, 근로자와 사용자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등장할 수 있는데, 자, 이 근로자가 등장할 수 있는 콘텐츠는요, 대표적인 거는 이미 저희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콘텐츠는 기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등장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례형도 이미 기출이 됐어요. 기출이 됐는데, 여러분들 연습을 위해서 이걸 사례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 저보세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공부를 할 때, 뭐랄까,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눈치가 좀 빨라야 되는데, 자, 여기 A사가 있어요. A사가 있습니다. A사가 있는데, 여기 갑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얘네 둘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갑이 근로자인가? 라는 질문을 문제로 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로자인가? 라는 질문을 낼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질문은 당연히 그런 유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로자예요? 아니에요? 근로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근처에 원룸을 하나 구했어요. 그래서 여기 건물주가 있어요. 임대인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분하고요,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요 양반이 임차인인가? 이런 질문을 낼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를 썼는데? 그런 상황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눈치가 없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이런 문제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는 당연히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의,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다른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저 친구를 상대로 뭐 임금을 달라던가, 퇴직금을 달라던가,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던가, 등등등등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이런 상황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가 근로자냐? 근로자죠. 당연히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공부할수록 예측력이 높아져요. 그런 걸 계속 생각할수록 이제 예측력이 높아지는데, 선생님, 저희 교재 3페이지에 있는 노동법의 법원은 어떻게, 교양이라서 넘어갑니다. 저희 교재 6페이지에 있는 근로의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교양이라서 넘어가요. 네, 넘어가고요. 8페이지에 있는 근로3권은 교양이라서 넘어갑니다. 넘어가고요. 아, 물론 유니온숍 같은 거는 좀 중요한데요. 그건 나중에 집단법에서 할 거예요. 17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라고 나오죠. 거기에서 18페이지, 19페이지 쭉 넘어가서 20페이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컨텐츠라서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뭐 볼펜 같은 거 하나 껴놓고요. 여러분들은 562페이지로 와보세요. 562페이지로 왔습니까? 562페이지. 물론 이 기출문제 여러분들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가 뭐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일일이 다 모르니까 연습하기 좋은 컨텐츠거든요. 자, 27페이지 1교시를 보십시오. A사는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라고 돼 있는데, 실제 대법원 사안에서는 가방이 아니라 화장품이었는데요. 업종만 가방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양해를 해주셔야 돼요. 뭐 그대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장품이 가방으로 바뀌었어요. 백화점을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 A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80개에 달하는 각 매장에는 A사와 체결한 판매 영역 계약에 따라 A사 제품을 판매하고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원들이 있고, 이들의 근무 기간은 4년 내지 10년이다. 판매 영역 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는 매장의 월 매출액 곱하기 매장 수수료를 곱하기 개인 수수료를 산식으로 산출하되, 판매원 직급별 월 기준 금액의 85%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13년 3월 이와 같은 판매 영역 계약을 체결한 갑을 포함한 A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춰 해당 매장에 출퇴근하면서 A사가 정한 가격으로 A사 제품을 판매했다.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매장 판매 실적과 근무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 또한 A사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매주 담당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 실태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 영역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판매원들은 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할인 행사로 일손 부족할 때, 뭐,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판매 보조 인력으로 활용했다. A사는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A사는 본사 직원과 달리 판매원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했고, 판매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갑은 물음 1, A회사의 근로기준법 몇 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가 매우 쉽죠? 질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래요. 오히려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으면 문제가 코딱지만큼 더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가산임금을 청구하려면 금기법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근로자여야 청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준 케이스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또 다행히 갑이 나오고, 그 다음에 A사가 나오는데요. 얘네 둘의 계약이 지금 뭘로 돼 있습니까? 아, 지금 저 혼자 읽은 거예요? 둘이 무슨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어요. 판매 용역 계약이라는 걸 체결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자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죠. 그냥 근로자니까. 자,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요런 문제에서 첫 번째, 이제 논점의 정리라는 목차를 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떨리는 순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떨리는 순간인데. 자, 이제 두 번째 목차, 이제 세 번째 목차, 이제 네 번째 목차를 적어야 되는데, 자, 네 번째 목차는 뭐라고 적을까요? 자, 눈을 저쪽으로 보지 마시고, 여길 보세요. 네 번째 목차는 뭐라고 적어야 되죠?
네, 사안의 결론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목차는요. 사안의 적용 내지는 사안의 경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답안 작성 강의를 통해서 그 생각을 떨구셔야 돼요. 뭐냐면은 목차를 암기하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목차를 외워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든 첫 번째 목차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든 첫 번째 목차는 뭡니까? 논점의 정리죠. 근데 많은 분들이 시험 문제를 받고 나서 목차를 작성하는데 15분 정도를 써요. 많은 분들이 15분 정도를 쓰는데 옆에다가 논점의 정리라고 안 써놓으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딴걸 적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는 목차를 이렇게 적어야지라고 하면서 여기 1번 논점의 정리 이렇게 쓰고 2번, 3번 이러면서 요걸 미리 써놔야 답안에 쓸 거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저거 시간 낭비예요.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시는데 상당히 시간 낭비입니다. 왜냐면 저렇게 쓰건 저렇게 안 써놓건 로마자 1번은 뭐예요? 논점의 정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로 시간을 낭비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로마자 3번은 뭐예요? 사안의 적용 내지는 사안의 경우인데요. 한간에 따르면은 교수님들은 그런 거 되게 싫어요. 1-1문은 사안의 적용이라고 써놨는데 1-2문은 사안의 경우, 1-3문은 사안의 해결,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가면서 쓰는 걸 싫어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어요. 뭐 그거의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교수님들마다 개인 취향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세요. 1-1문이 사안의 적용이면 1-2문도 로마자 3번은 사안의 적용입니다. 계속. 그거 조금씩 바꿔 써봐야 와 대단하네라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교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면 끝까지 사안의 적용이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에다가 사안의 적용이라고 안 써놓으면 내가 딴걸쓸것 같아.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붙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냥 기본이 안돼 있는 것뿐이에요. 아니 받아들여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옆에다가 안 써놓으면 로마자 3번에 딴걸 쓸지도 몰라. 그냥 연습이 안된 거예요, 그 친구는. 나는 옆에다가 로마자 4번에다가 사안의 결론이라고 안 써놓으면 난딴걸쓸 것만 같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연습이 안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이 내는 답안지 중에 일부를 복사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동의는 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의를 일일이 구할 수가 없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일부를 보여드리는데, 거짓말처럼 로마자 3번과 로마자 4번에 다른 걸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거짓말 같죠? 정말이에요. 기가 막히게 다른 걸 적으십니다. 근데요, 그냥 그 기본 룰을 꼭 지켜주세요. 그렇게 심리적인 타격을 받는 것도요, 충격요법으로 괜찮아요. 내가 딴걸 적었네? 자기도 모르게 나딴걸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차를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 전혀 없고요. 문제는 이제 여기 목차 뭐 적어야 되냐 이건데요. 여러분들 여기 목차에 특별한 거 적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문제예요?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근로자죠? 근로자잖아요. 그럼 저기에다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뭐 이런 목차 쓰면 됩니다. 됐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석사과정에서 논문 같은 거 읽다 보면 논문 제목 멋있잖아요. 근로자에 관한 고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멋진 제목 붙이세요. 박사님들 논문 보면은 그런 목차 안 붙여도 됩니다. 그냥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이런 거 붙이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요 여기 있는 요거는 맨 마지막에 할게요. 항상 여기 있는 거 요건 맨 마지막에 할게요. 가장 처음에는 뭘 써야 되냐라고 하면요 가장 처음에는요 항상 조문이 있다. 만약에 조문이 있다라고 하면 뭐부터 적어야 되냐면 조문부터 적습니다. 예. 조문부터 적는데 항상 대체로 처음 목차는 의의와 취지입니다.
의어 취지예요. 그래서 조문을 있다면은 반드시 적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조문에 배점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조문을 썼다는 이유, 안 썼다는 이유만으로 1.2점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조문을 썼다, 안 썼다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의 점수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시겠죠? 조문에는 무조건 배점이 있어요. 1점에서 2점 정도는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 상황이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 1호 쓰겠죠? 됐죠? 그런 다음에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라면 취지를 알 거예요. 이 취지도 같이 적어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됐죠? 취지도 같이 적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런 설명이 낯설 수도 있지만은요, 요런 설명이 낯설 수도 있지만은 대체로 컨텐츠를요 판례로 채우셔야 돼요. 대체로 컨텐츠를 이제 판례로 채우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제 조문이 쭉 길게 나와 있으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2조 1항 1호 한번 봐보세요. 2조 1항 1호. 자, 2조 1항 1호 보셨습니까? 근로기준법. 자, 읽어볼까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요,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개념을 분설해요. 근로자의 개념 분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근로자의 개념 분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조문에 있는 걸 하나씩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쓰기 시작해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3개에서 4개 정도 여기 있는 개념을 찢어가지고 분설을 해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판례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뭐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다라는 거에 대한 판례 해석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임금을 목적으로가 무슨 뜻인지에 관한 판례 해석론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데 관한 판례 해석론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는 무조건 맞는 답안 작성이에요. 근데 그런 판례 해석론이 없잖아요. 그런 걸로 양치기 해봐야 큰 이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답안 작성을 하는 거는요. 과거의 약수령 시대 때 양을 때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문 찢어가면서 계속 약 늘려가는 거는 약수령 시대 때. 왜냐면 약수령 시대 때는 근로자에 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 포섭이 어디 있어요? 포섭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양 때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됐던 거고요. 지금은 포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양을 포섭에다 때려 박아야 됩니다. 그걸로 한 페이지 때울 거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물론 판례가 있으면은 판례 그냥 다 때려 박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거에 관한 판례가 없어요. 이런 거에 관한 판례가 없어요. 판례는요, 이런 거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판례는 이렇게 신경 안 써요. 그러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거 그냥 쓰시면 됩니다. 판례 공부했던 거. 그래서 판례가 제시하는 원칙이 있어요. 판례가 제시하는 원칙은 이런 거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다. 도급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상관없고요.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판례가 계속 반복해서 제시하는 원칙이란 말이에요. 종속관계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그쵸? 여러분들 노동법을 처음 듣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컨텐츠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공부했던 컨텐츠가 뭐냐면은 색깔 바꿔서 미안해요. 그냥 잡히는 걸로 쓰는 거예요. 저거 왜 노란색이야? 더 중요한 건가? 그게 아니고 노란색이 그냥 손에 잡혔어요. 단지 그뿐이에요. 자, 그럼 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가 제시하는 판단 기준이 있잖아요. 종속관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판단 요소가 판례가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가 그냥 쭉 적어주시면 됩니다. 판단 요소들에 관해서. 여러분들 이런 목차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애드립으로 지으면 돼요. 애드립으로 지으면 돼요. 요거 있잖아요. 그냥 잽싸게 앉아갖고 1초 연습이 되잖아요. 구체적 판단 기준. 그냥 이런 식으로 대체해서 바꿔 쓸수 있어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지. 목차는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제시만 하면 돼요. 어쨌든 이 밑에 뭐쓸 거예요?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이런 거쓸 거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제시만 하면 되는 거지. 아, 저 판단 요소 위에는 반드시 이 목차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을 자꾸 목차를 암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 근로자성 구체적 판단 요소, 뭐 구체적 판단 기준, 판례 판단 요소,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밑에 제시할 거를 암시하는 걸, 밑에 쓸 거를 아, 요런 게 있겠구나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만 위에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사다 보면은요, 계속 늘어나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연습을 안 해보면요, 모든 목차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판례도 외우고, 목차도 외우고, 돌아버리는 거죠. 자, 어쨌든, 종속관계에 따라서, 실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판례는 그럼 종속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 첫 번째, 업무의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게 구속을 받는지 이런 걸 보죠. 그죠? 또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율 등 이런 것들에 적용을 받는지 이런 것도 보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요?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 감독이 있는지 뭐 이런 거 보죠. 그 다음에 또뭐 봐요? 예, 근무 장소나 근무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을 사용자가 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뭐 이런 거 보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또뭐 있어요? 예, 비품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스스로 소유하는지, 예, 이런 거 보죠? 계속 끄집어 내보세요. 눈을 밑으로 살짝 내려도 돼. 예, 밑으로 살짝 내려서 봐도 상관없어요.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뭐 그런 거 보는 거죠. 그다음에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쵸? 기억나는 거다 쥐어짜 보세요. 그다음에 법률관계의 계속성, 전속성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받게 되는 보수가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근로제공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또 기본급, 고정급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근데 생각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여기 있는 이런 거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인정받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기억내. 나시죠? 쉽게 부정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스스로 뭐 비품이나 원자재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역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 말아라. 이런 판례도 있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선생님,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아, 기억해야죠, 이제부터. 아, 이제부터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당장 기억해도요, 또한달 지나면 까먹어져요. 이거 끝나고 인사관리 또 돌고 나면 돌게 되면 또 까먹게 될 겁니다. 또 까먹게 될 건데, 그렇게 외웠다 까먹었다, 외웠다 까먹었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합격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대체로 15회독 이상 안 하신 분은 없어요. 아무리 점수가 낮아도 그 정도는 다 하셨더라고요. 그 정도 해독은. 그래서 당연히 까먹을 거지만 또 외우는 겁니다. 당연히 까먹겠지만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론 파트가 이렇게 완성이 됐잖아요. 이론 파트가 완성이 됐으면은 아까 전에 사안의 결론에서는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사실관계랑 그다음에 이론을 접목해서 순서대로 적는 거라고 그랬죠? 사실관계랑 이론을 포섭해서 순서대로 적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거를 제가 지금 적어버리면요, 지금 강의 시작하고 60분이 지났거든요. 예, 저걸 적고 있으면은 러닝 타임이 너무 길어져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